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자, 그다음 의의가 나와 있네요. 1번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무슨 이전이다. 2번 미출 그은 거 유상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죠.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팔았을 때 불로소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일시적 특징은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미리미리 납부하는 게 예정.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게 확정이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역시 물납할 수 없다. 분할 납부만 할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 제도는 없다. 자, 기초. 양도세는 얼마 넘어갈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양도세 천 초과. 재산세 종부세는 250 초과. 양도소득세는 천 초과의 요건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지도 정확하게 기억해야죠. 거주자가 팔았다. 소득세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고.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납세할 의무가 있다.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단서가 붙어야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5년 이상.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그러나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빚자가 들어가거나, 부계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있다, 5년. 여기는 없다, 없다. 이렇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납세지.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고.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므로 주소지를 쓸수 없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자, 그다음 이제 03. 양도세를 잘 내면 반드시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처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건축물 하면 틀린다고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 그래서 이 부동산은 물권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항상 세법은 실질 내용. 뭔 뜻이에요?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열거된 거를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든 그래도 토지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허가든 다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건물 팔 때는 뭐를 포함하나요?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학원 건물을 20년 만에 팔았다. 건물, 시설물을 포함하죠. 엘리베이터. 그러나 독립된 시설물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팔아먹을 때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을 얘기한다. 건축물을 얘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부동산상 권리.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이용 권리, 취득 권리로 나누네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네요. 물권, 실질로 따진다. 등기등록 안 따져요. 그리고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원래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뭐가 돼야 된다? 국내 것은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 이거 하나만 등기를 따져요. 왜? 채권이니까. 등기함으로써
물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즉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된 거는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처럼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미등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취득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이 취득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팔았잖아. 전에 파는 거를 뭐라 그래? 전매했다 이거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과세합니다. 분양권 전매, 조합원 입주권 전매. 그리고 채권 또 나왔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은 취득권리죠. 근데 상환 전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취득권리에서 채권은 가운데 상환 상환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 개발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만기에 금전받으니까. 그래서 가운데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야 상환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에 금전으로 상환받으니까 취득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금만 지급. 그럼 계약금만 지급, 즉 잔금 전에 팔았다는 거지 취득권리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자산. 자, 기타자산은 뭐다? 기타자산이에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므로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해서 기타자산.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영업권.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챙겨야죠. 게다가 영업권은 함께 따로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축권도 뭐다? 함께. 게다가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뭐다? 함께가 붙어야 돼 앞에. 그래서 부동산 팔면서 함께 받았으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실물 이용권, 회용권, 주식을 포함해요. 주식도 포함한다. 단 어떨 때만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기타 자산은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죠? 또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포함합니다. 주주회원권 이런 것도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특정 주식. 이거는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이 과다 보유 법인이므로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기타 자산. 그래서 주식보다는 기타 자산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최대 45%까지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도 주식을 팔았네요. 특정 업종입니다. 즉 부동산 비율이 몇 프로 이상, 80% 이상, 뭐 골프장 업 이런 거 다 이 회사가 골프장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주식을 팔았지만 일정 지분 비율 이상 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이 아니라 기타 자산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탈은 다섯 개죠. 그럼 출제되는 거는 세 개,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주식인데 50% 이상, 80% 이상일 때는 기타 자산에 들어간다. 그 다음 주식도 이름만 알면 돼요. 상장이나 비상장 다 주식이다. 대상이다. 그리고 파생상품도 대상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거 법령이 정한 신탁수익권도 대상이다. 그럼 일단은 제목만 알아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어디까지 물어본다? 기타 자산까지만 물어봐. 그리고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도 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타 자산까지는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까? 1호.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주식은 따로 계산해. 2호.
파생상품 3호 신탁수익권은 4호로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1호는 기타 자산까지가 1호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가 나잖아. 결손금. 그럼 이익에서 통산해야죠. 그래서 통산할 때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구분하는 이유가. 자, 일단은 양도세 과세 대상.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손해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리고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함께가 붙어야 기타 자산이에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양도합니다. 열거된 거를 양도해요.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거된 거를 양도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양도의 정의가 뭐냐? 꼭대기 포인트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쭉 나와 있다. 포인트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이전이다. 고로 상속증여 무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상속은 상속으로 보고 증여는 증여로 보내 무상 이전. 그리고 업자가 팔았다. 업자가 팔 때는 사업소득. 업자가 팔 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매매업자가 팔거나 주택 신축업자가 팔았을 때는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로 간다. 양도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의 정의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열거된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라 본다. 자, 그럼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되겠네.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분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합니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그럼 오른쪽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의 물납, 수용, 공경매 등은 전형적인 양도다. 왜 매매는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매매는 왜 양도다? 물건이 아니라 뭐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다 대가가 있는 거죠? 현물 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는 것을 현물 출자. 양도다 이거지. 그리고 대물 변제. 대물 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면 채무가 감소되죠? 채무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양도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죠. 그 다음 물납도 뭐다? 대물 변제죠? 물납도 물건 대신에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했죠?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그리고 협의 매수나 수용도 보상금을 받음으로 양도로 본다. 그리고 공경매도 양도로 본다. 내가 받지는 않지만 제3자가 받았잖아. 법원 또는 자산관리공사가 받았지. 그러니까 내 것을 남이 팔아준 거야. 그래서 공경매는 내가 받든 남이 받든 대가를 받았으므로 양도로 본다. 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예요, 그죠? 그러나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을 지면서 증여한다. 5억짜리 상가를 증여하는데 대출을 끼고 채무 2억을 끼고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5억짜리 줄 테니까 2억을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는 거죠? 그럼 증여자는 2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양도로 본다. 수중자는 2억을 갚고 3억은 공짜잖아. 3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채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에게, 수중자에게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래도 부담부 증여는 딱 나누면 답이네요. 채무만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왜 양도로 봐? 5억짜리를 2억 받고 판 걸로 봐요. 채무를 갚아주니까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럼 이에는 5억짜리를 2억 갚고 3억은 공짜죠? 증여로 본다. 증여세. 자,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단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날 때는 항상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죠. 그래서 증여로 추정한다. 근데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되는 부분은 역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한다. 그럼 양도로 가고 싶으면 뭐다? 입증 증명하면 양도로 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는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다. 그러나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 그러나 채무를 입증 증명하면 양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로 안 본다. 틀려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채무를 증명 입증하면 양도로 봅니다. 자, 그다음 위자료. 자, 위자료는 뭐다? 대물변제. 이혼했다 등기, 이혼했다 위자료 줘야지. 원인을 제공한 위자료는 뭘로 봐? 대물변제. 그래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주면은 채무가 감소되죠. 그래서 위자료나 물납 등은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근데 위자료를 뭘로 줬어요? 1주택으로 줬어. 비과세 주택을. 그러면 비과세 주택으로 주는데 이거는 양도로 본다. 1세대 주택을 비과세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아, 1주택을 뭐다? 위자료로 줬잖아.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주택이므로 이거는 뭐다?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좌우간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이래놓고 비과세 주택을 주면은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과세는 안 한다고요. 잠깐,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나 보류주 충당은 양도가 아니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 토지의 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교활은 양도로 안 본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계변경이죠. 그럼 경계변경은 내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양도로 안 본다. 근데 밑에 구체적인 거 나왔어요. 교환나는 면적이, 분할나는 면적이 밑줄 그은 거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야, 경계변경을 위한 교환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므로 양도로 안 본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때 20%.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양도담보는 담보로 보죠. 양도로 안 본다.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하면 네 글자로 뭐다?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양도로 안 봐. 단, 채무 불이행에 따른 변제의 충당 경우는 제외. 그럼 양도로 안 본다 해서 제외니까 양도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효.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소유권 환원. 그러나 뭐는 양도다? 적법. 적법하게 이전되는 거는 양도로 봐. 무효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적어봐요. 무효 옆에 신탁해지. 다 소유권 환원이에요. 무효나 소유권 신탁해지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해지된 것은 양도예요. 그런데 무효 신탁해지는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양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걸 구분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된다?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거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계산한다고요. 채무는 양도로 보니까. 그 다음 수중자에게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이거. 채무 제외, 수중자에게는 증여세.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예외,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양도로 안 봐. 그래서 전액 증여로 추정한다. 무상 양도로. 그 뜻이에요. 단 채무를 입증하면 가족 간에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도 부담부 증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 아닌 자랑 일어났을 때는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고, 그 다음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일어났을 때는 양도로 안 보고 전체 증여받은 걸로 추정하고, 단 가족 간에도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과세 대상과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리 아니한 경우를 반드시 반복학습을 통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